집안의 물건들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서 공간의 70% 이상이 쌓여 있는 경우 물건을 못 버리는 것이 영혼의 질량이나 영혼의 집착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 아, 예. 그 우리 집안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조금 이렇게 구식적인 분들입니다. 신식적이지를 못하다 이 말이죠. 에? 이분들은 왜 구식적이냐, 내가 구식적이냐, 그렇지 않습니다. 이분들의 이 와가 있는 조상님들도 전부 다 구식적인 조상님들이 엮이실 리가 있는 겁니다. 이게 뭐 하나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, 이게. 이게 이거는 내 질량이 모질해서 그렇습니다. 나의 질량. 나의 질량이 약하면 이 우리 조상님들 영혼들이 질량이 약한 분들이 내한테 와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조상들이 와가 있으면 나도 어떻게 못합니다, 이제부터. 같이 엉클리는 거죠. 여러분들이 이 정법 강의를 아주 좋아서 듣다가 보면 언제 보니까 집안이 쿰쿰하고 너무 이게 복잡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옵니다. 이때 되면 싹 정리하십시오. 모아놓은 걸 이걸 없애줘야 새 물건이 들어오게끔 해줍니다. 고이면 다른 게 들어오게 안 해준다 이 말이죠. 에? 좋은 거 쓰고 싶어요, 쓰기 싫어요? 옳지. 쓰려면 나쁜 거를 처리하십시오. 에? 집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 제일 먼저 골라가지고 30%는 처단하십시오. 30%. 30%만 일단 처단하십시오. 그러면 이거 처단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좀 공간이 생기고 조금 이렇게 그 기운이 이 여유가 생기면 다른 것들이 착착 들어옵니다.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차갑고 보이면 좋은 게 들어오면 이 나쁜 게 또 보기 싫어요. 그때 나머지 이거를 40%를 처단하십시오. 이러면 또 이것이 정리가 돼가면서 다른 게 또 들어오게 해줍니다. 근데 우리 삶이 더 나빠지냐? 더 좋아집니다. 우리는 삶을 개선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. 그러면 어떤 물건부터 지금 어떤 것부터 처단을 해야 되냐? 1년 정도 있었는데 이거는 한번 안 꺼내봤다. 이건 처단하십시오. 1년 동안에 내가 우리가 이걸 꺼내갖고 지금 쓰는 용도로 안 썼다. 이것은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. 100% 없애야 됩니다. 이게 집에 있는 한 니한테 더 들어올 에너지가 안 들어옵니다. 없애시기. 없애는 것도 요새는 뭐 재활용용품 같은 걸 분리해갖고 잘 하대. 그러면 요걸 쓸 사람들 앞에 돌아갑니다, 이게. 재활용 그런 데다가 없애도 막 뿌아갖고 없애지 말고 재활용하는데 곱게 갖다 놓으세요. 그는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것들입니다. 그게 내 집에 있었으니까 나는 어렵게 해놓는 거죠. 그는 내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쓰게끔 내놓으십시오. 내놓고 나면 더 좋은 거 줍니다. 왜 욕심을 그렇게 지기노? 내가 못 쓸 거를 왜 내 집에 놔뒀냐고. 내가 1년 가도 쓰지 않은 거라면 다른 사람이 쓰게 내놓으세요. 내놓아요. 그 다음은 다른 기운을 줍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내필 것 좀 많이 버렸는데 버린 게 아니에요. 버린다고 버리지 마십시오. 재활용하는데 내놓으십시오. 이건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내놓아라. 이거는 다른 사람이 쓸 때가 있다. 그래서 재활용하는데 그런데 내놓아도 비 맞는데 내놓지 말고 잘 이래 묶어서 비 안 맞도록 내놓고 정리해가며 내놔서 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백성들이 잘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된다. 내놓더라도 신경 써서 내놔야 된다 이 말이죠.
그렇게 함으로써의 이것이 질량이 그것도 필요한데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한테 돌아갑니다. 이걸 손질할 거는 손질해서 수리할 거는 해가지고 너무 그 쓰던 거면 어떠냐 설만 하면 됐지 이러고 쓰는 행편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잘가 잘 쓰이면 되고 내놓으세요. 왜 안 내놓고 그쪽 창고에다 처박아놓고 구석에다가 놔놓고 신경도 안 쓰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뭔가 물자가 모자라니까 또 만들어내놓는 겁니다. 내놓으십시오. 내놓으면 또 거기에다 복을 줍니다. 내놔 절대로 내빈다고 내빈지 마십시오. 그건 내빈은 물건이 아니에요. 당신이 아끼고 아직 못 버리고 있다면 그건 내빌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. 내가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쓰겠고 다 사회 환경이 그렇게 지금 돌아갑니다. 박스도 이렇게 갖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펴날랐고 내버린 것 같지만 이 박스는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또 운반을 하고 그쪽에 이동을 해서 또 이 사회에 쓰입니다. 그건 내놓는 것이다. 우리가 못 쓰는 건 내놓고 사회에 운용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. 이것이 똑같이 내놓았는데 내필 있느냐 내놓았느냐가 여기 다른 겁니다. 마인드가 틀리다 이 말이죠. 내놓은 것은 네가 내놓은 거고 사회에다가 내삐는 건 네가 내삐는 거라서 네한테 혜택이 안 납니다. 요걸 이해를 바르게 해야 돼. 한 가지를 행동을 하더라도 똑같은 짓을 해놔놓고 바르게 한 게 있고 틀리게 한 게 있는 겁니다. 요런 거 그래서 집안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정리해서 내놓을 때는 내놓으십시오. 내놓고 나면 새 물건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. 그리고 새 물건 샀다고 집안에 우리 행편이 줄을 것이냐 그게 요요가 돼가지고 다시 들어가게끔 해줍니다. 경제는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. 쓸 때는 써야 되고 내놓을 때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. 무조건 욕심내고 닫아 놓으면 너한테는 들어가던 게 수돕돼가지고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런 집안들 보면 꼭 붙들고 있는 게 많다. 이 집안은 10년 가도 변화가 없습니다. 지금 20년 가도 변화가 없어. 왜?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. 내가 차가 좀 탈만한데 이래도 그냥 나는 난 15년 됐는데 차를 아직까지 나는 이걸 탈 거다 그거 타십시오. 더 안 줍니다. 내놓으세요. 내놓고 한 5년 된 거 타십시오. 차를 내가 15년 된 걸 타고 있으면 이게 좋으면 너 행편도 안 풀려요. 요걸 좀 내놓고 사에다 내놓고 니는 한 5년 된 거로 바꿔가 타세요. 그러면 그게 또 경제가 그렇게 운용되도록 해줍니다. 그리고 내가 한 5년 탔으면 이 사에다가 중고차집에다 내놓고 다른 사람이 또 이리 중고 좋은 걸 찾으려고 그러잖아요. 내놓으세요. 내놓고 새 거를 또 사세요. 그게 경제 그래 운영되게 해준다니까. 한 단 높게 가고 내가 쓰던 거는 이 썩어 나자빠지기 전에 썩어 나자빠질 때까지 그거를 타고 있으면 너 인생이 그때까지 안 풀립니다. 바꾸세요. 기운은 정확하게 운영을 하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야 돼요. 3년에 한 번씩. 요래 되면 정상적인 거예요. 더 잘 사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바꿔도 되고 더 잘 사는 분들 이 사람들은 일하는 행위에 따라 갖고 내가 쓸 연장이 바뀌니까 쓸 연장을 바르게 이 구입해서 쓰고 나머지는 그 뒤에 우리 국민들이 또 쓰니까 내놓으십시오. 뭐 내놓으라 하니까 돈을 받지 마라 그런 거는 돈 잘 쳐 받으세요. 잘 쳐가지고 돈을 이게 받으라 이 말이죠. 받고 내놓으세요. 내놓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실어서 나는 좋은 거를 쓰고 그렇게 해야 이 사회가 운행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뭐든지 우리 집에다가 보물처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. 이것은 항상 걷어가지고
이 사회가 필요한 대로 내놓을 때는 내놓고 우리는 새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면서 운행이 돼서 이 집안이 이 축복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. 아, 무조건 이게 붙들고 늘어지지 마십시오. 내 인생도 붙들립니다. 이해됩니까?